안녕하세요. 이영섭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국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국악 창작에 관심을 가진 작곡가들에게 국악기의 활용법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에 신라악을 대표하는 삼현삼죽 중 하나로 등장하는데요. 그때의 소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요즘 연주되는 소금은 1956년 주컨 김기수 선생이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의 교육용 악기로 새로이 제작한 것입니다. 기존에 연주되던 당적이라는 악기를 고쳐서 새로 만든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악기를 전통 소금이라 하겠습니다. 소금은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 가장 높은 음역대를 가진 유일한 독주 악기입니다. 유리한 선율과 섬세한 장식음으로 음악을 화려하고 활달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영상이 창작자 여러분들이 소금의 매력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악기는 전통 소금입니다. 주요 재료는 대나무인데요. 특히 정확 소금은 자란 지 3년이 넘은 쌍골죽을 가장 선호합니다. 길이는 약 40cm 정도 되고요. 입김을 불어넣는 취구, 그리고 음정을 만들어내는 6개의 지공, 그리고 음정을 맞추기 위한 칠성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는 전통 소금과 계량 소금이 있습니다. 전통 소금은 정확 소금이라고도 하는데, 악기의 이름처럼 제례악을 비롯한 정확 계통의 음악에서 사용되고요. 대금과 달리 민속음악 연주에 사용되지 않았기에 산저소금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음역은 저음역, 중음역, 고음역으로 나뉘는데 오선보에 표기할 때 가선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금과 같은 음역으로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정확대금에 비해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창작음악 연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량소금도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용구 선생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었는데요. 계량소금은 전통소금과 세 가지 면에서 구별됩니다. 먼저 악기의 치수와 지공 간의 간격을 조절해서 정확한 음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고요. 다양한 조성을 가진 작품들의 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소금의 음역을 확장시켜서 더 높은 음을 낼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3지공과 제6지공의 오른쪽에 키를 달아서 이음과 비음 연주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소금은 최저음이 B플랫 음정인 B플랫 관이지만 B관, 그리고 D관, E플랫 관등 다양한 음역대의 소금을 제작해서 여러 조성의 연주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소금의 연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의 연주 자세는 먼저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곧게 폅니다. 그리고 악기와 얼굴을 45도 정도 기울여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요. 치구의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 고개는 자연스럽게 숙입니다. 그리고 이 지공은 손가락 끝으로 세워서 막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각자 손가락에 맞게 눕혀서 손가락 마지막 마디에 오도록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은 장식음의 표현이 매우 다양한 악기입니다. 특히 대규모 편성의 음악에서 소금은 음악을 풍성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장식음과 관련된 부호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식음 관련 부호는 크게 앞치는 소리표, 뒤넘는 소리표, 격구밈음, 또그 밖의 부호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치는 소리표와 뒤넘는 소리표, 격구밈음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 시범 연주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치는 소리표인데요.
악보상에 우리가 표시를 한글의 D자와 같은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것은 본 음을 낼 때 그 전에 앞에 꾸밈음 두 개를 넣으라는 표시인데요. 두 음이 본 음의 한 음 아래 음, 그리고 본 음의 한 음 위에 음, 그리고 본 음으로 빠르게 연결해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음들로 해서 난이르표를 연주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뒤 넘는 소리표 중 하나인 니로나인데요. 말 그대로 악보에 표시된 음 뒤에 이 장식 부호가 붙으면 이 음을 먼저 연주한 후 남은 시가의 안에서 음 처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니로나는 본 음의 한 음 위 그리고 다시 본음, 그리고 본음의 한음 아래를 본음 연주 후에 달아서 연주하라는 뜻이고요.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시된 음에 뒷부분에 붙는 표가 뒤넘는 소리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꾸밈음은 다야니르라고 하는데요. 겹꾸밈음에 해당되는 부호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앞치는 소리표에서 설명드렸던 난이르표, D자처럼 생겼던 난이르표의 윗부분에 마치 알파벳 N자와 비슷한 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다야니르라고 부르는데 나니르 꾸밈음에 하나 더 겹으로 꾸며주는 장식이 들어간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럼 아까 나니르와 같은 음정으로 연주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연결해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난이르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한번 음을 굴린다고 표현하는데요. 겹으로 음을 굴려서 표현을 한 후에 그 다음 부호를 연달아서 붙여서 연주할 때 겹꾸밈음을 씁니다. 더 자세한 부호들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어 활용 2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소금의 식임새와 녹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성인데요. 추성은 본음에서 바로 위의 음으로 끌어올릴 때 사용합니다. 서양 음악식으로 설명을 좀 한다면 슬라이드 주법이랑 비슷한데요. 우리 전통 음악에서의 이 추성은 서양의 슬라이드 주법과는 달리 그 음을 끌어올리는 데 시가가 일정하지 않고 악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시가가 짧게 붙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악곡인 수제천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 추성이 나오는 부분을 연주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퇴성인데요. 퇴성은 본음에서 바로 밑에 음으로 끌어내릴 때 사용합니다. 음을 끌어내리는 것과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던 추성과 방식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퇴성의 경우에 훨씬 긴 시간 동안 퇴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연주해드렸던 수제천에서 역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농음을 알아보겠는데요. 농음은 음을 떨면서 연주하는 주법이죠. 음의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긴 음을 연주할 때 농음, 그리고 보통 음의 길이를 연주할 때의 농음, 그리고 그 농음 자체를 내리 떠는 농음, 그리고 잘게 떠는 농음 등이 있습니다. 그중 장음 연주 시 농음은 프레이즈의 첫 음이나 종지음을 길게 뻗을 때 소리의 음량과 농음의 음정 폭을 키워가는 것인데 악곡의 빠르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평조예상 상령산 같이 굉장히 느린 곡을 연주할 때 장음을 연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음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농음 자체도 그 악곡의 속도에 맞게끔 농음 자체를 빨리 떨지 않고 농음의 폭을 유장한 맛이 있도록 천천히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통 녹음인데요. 주로 곡조가 시작될 때 나타납니다. 보통 녹음은 특정 음을 내고 바로 4도 위의 음으로 연결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본음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위아래로 흔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악 영산회상 중 상령산 도입부가 바로 이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리떠는 농음은 계면조에서 나타나는 식임새로 중심음보다 한 음 위에서 다시 중심음으로 하행 진행 시 사용합니다. 지금 화면에 관악 영산회상 중 상령산 악보가 나가고 있죠. 이 악보에서 내리떠는 농음은 임종에서 중녀로 진행할 때 나타나는데 임종이 장음일 때 계속 내리떠는 것이 아니라 중녀로 하행 바로 직전에 사용합니다. 잘게 떠는 농음은 역시 계면조에서 많이 나타나는 식임새로 중심음보다 두 음 위에서 사용하는 농음입니다. 선율이 중심음보다 한 음 위로부터 두 음 위로 진행했을 때 사용하고 그 음으로부터 다시 한 음 아래를 거쳐 중심으로 돌아올 때만 사용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관악 영산회상 상령산 악보를 예를 들면 임종, 무역, 임종, 중녀로 진행할 때 무역을 잘게 떨어줍니다. 지금까지 전통음악에서 소금의 연주법을 살펴봤는데요. 전통음악에서 소금은 대금과 동일한 선율을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하며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금보다 더 많은 장식음을 붙여 연주하는데요. 이런 전통음악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잘 이해하면 소금의 현대적 활용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음악에서 소금의 역할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창작을 위한 국악 이해와 활용 2편에 악보와 함께 음원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금의 현대적인 연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하모닉스 운지와 정상 운지법 그리고 배음들에 대한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6번에 해당하는 E플랫음을 얻는 운지에서 하모닉스 주법을 통해서 음을 다른 음들을 내는 것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모닉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상황을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하모닉스 주법으로 소리의 질감을 변화시켜서 훨씬 얇은 음색으로 표현한 활용법입니다. 악보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하모닉스 주법을 이용하면 악상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F, G, A플랫, B플랫 등을 빠르고 연속적으로 연주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프레이즈는 포르테로, 뒤에 프레이즈는 피아노로 연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약하게 연주하는 뒤에 프레이즈는 하모닉스 주법을 사용하면 악상의 세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글리산도 주법입니다. 글리산도 주법이란 시작음으로부터 도달음까지 온음 혹은 반음 간격으로 음과 음 사이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연결해서 연주하는 주법인데요. 전통 소금으로 연주하는 글리산도 주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통 소금을 이용한 빠른 악구의 글리산도 표현은 온음계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빠른 속도로 연주할 때는 반규법 혹은 취구 조절로는 반음계를 연주하기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계량 소금은 지공 간의 간격과 내경을 조절하고 키를 설치했기 때문에 온음계적 글리산도와 반음계적 글리산도 주법이 가능합니다. 계량소금으로 반응계적 글리산도 주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주법인데요. 시작음부터 도달음까지 미끄러지듯이 빠르게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슬라이드 주법은 주로 해금이나 아젠 같은 찰현악기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데 전통소금과 계량소금도 이런 주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구를 퇴성하거나 추성할 때처럼 조절함과 동시에 제1지공부터 제6지공까지 손가락을 말아치듯이 지공을 닫아가거나 거꾸로 열어가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주법은 한 음역대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고음역대, 역취라고 하는데요. 이 고음역대에서의 슬라이드는 D플랫 음정과 B플랫 음정 사이에서만 양방향으로 가능합니다. 또 제한적으로 하모닉스 주법을 활용해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트릴 주법입니다. 트릴은 2도 차이 나는 음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는 꾸밈음을 말하는데요. 전통소금이나 계량소금 모두 장 2도 트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거의 모든 음정에서 연주가 가능하지만 역취에서 E플랫 음과 F음 간의 온음 트릴은 포지션 변경상의 문제로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2도인 반음 관계의 트릴은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통소금으로 반음 트릴 가능한 음들, 계량소금으로 반음 트릴이 가능한 음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 영상에 담아두었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트릴 가능한 음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텅잉은 싱글 텅잉, 더블 텅잉, 트리플 텅잉, 플러터 텅잉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싱글 텅잉은 가장 기본적인 텅잉으로 각 음표를 동일한 혀 운동에 의해 한 음씩 연주하는 방법입니다. 투 발음을 기본으로 하고 공기를 밀어주는 정도의 차이를 두어서 두, 루, 쿠 등의 발음으로 음악적 표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싱글 텅잉의 예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을 낸 후에 같은 음을 연속적으로 연주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더블 텅잉은 싱글 텅잉 뒤에 텅잉을 한 번 더 붙여서 연주하는 건데요. 싱글 텅잉인 투 발음 바로 뒤에 쿠 발음을 붙여서 투쿠로 발음합니다. 투 발음 시엔 앞니 사이를 혀로 막았다 떼는 것으로 쿠 발음 시엔 목구멍을 혀뿌리 부분에 막았다 떼는 방식으로 발음하는데요. 이는 빠른 악구를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음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그 와중에 또 같은 음들을 연속적으로 칠 때 같은 발음인 투투보다는 발음을 바꿔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리플 텅잉은 투와 쿠 발음을 조합해서 투쿠투, 투투쿠, 쿠투투, 쿠투쿠 등으로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주로 세 뒷단 음표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주법을 사용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투투투나 투쿠투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투투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같은 된 발음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들으셨던 바와 같이 뭔가 바람이 그 음을 방해할 정도로 좀 크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바꿔줘서 연속적으로 세 개를 발음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플러터 텅잉은 숨을 내뱉으면서 혀나 목젖을 바르르 떨리게 해서 독특한 소리를 내는 주법인데요. 트레몰로를 연주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먼저 혀를 떨리게 하는 경우에 관한 플러터를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제가 연주한 플러터는 이빨의 앞니 사이에 혀를 앞으로 위치시키고 숨을 통해서 밀어주면서 이 혀가 자연스럽게 앞뒤로 떨렸을 때 음이 끊기고 다시 음이 나고 이게 빠르게 반복되면서 나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 목젖을 사용해서 떨리게 하는 플러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젖을 사용해서 떨리게 하는 플러터는 혀를 쓰는 플러터와는 좀 달리 더 타점이 잘게 쪼개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혀를 떨리게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잘게 쪼개지는 느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개발해서 사용하는 텅잉 주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를 포르테 플러터 텅잉이라고 합니다. 악상적으로 많은 작곡가들이 소금에게 어떤 강한 소리라든가 그 와중에 또 플러터 텅잉 같은 것을 요구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심을 하던 끝에 정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발견이 됐는데요. 먼저 고음에서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술에 저음 연주할 때보다 훨씬 바람이 나오는 그 구멍을 작게 만드느라고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터를 하게 되면 그렇게 강력하다는 느낌보다는 뾰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것을 목젖과 입술 자체를
계속 떨리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플러터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지지하고 있는 입술을 혀나 목젖이 떨리듯이 빠르게 떨리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텅잉 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현대적 연주법을 살펴봤는데요. 전통 소금은 악기의 두께가 굵고 시구가 넓어서 소리가 굵고 음량이 크죠. 이런 특징은 전통음악에서 농음과 식임새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적 창작음악에 등장하는 반음이나 다양한 조성음악들에선 전통소금의 활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통소금으로 자연스러운 연주가 가능한 조성과 음계를 알고 있으면 소금의 현대적 활용이 조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전통소금으로 자연스러운 연주가 가능한 조성과 음계, 그리고 계량소금으로 연주가 가능한 조성 등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2편에 관련 정보들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지금까지 살펴본 소금의 연주법이 실제 악곡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음악을 감상해 볼 텐데요. 제가 연주할 곡은 이준호 작곡가님의 소금협주곡 길 중에서 카덴자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런 다양한 주법들이 실제로 음악적으로 잘 녹아져 있는 곡이라 선택을 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유려한 음색과 선율로 음악을 풍부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음악적 미감에 잘 어울리는 악기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창작음악에서 소금의 쓰임새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성이나 주법적인 부분에서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금의 매력을 제대로 이해한 창작자 여러분이 소금을 이용한 좋은 창작음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